초메르치가 운동 강도를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메르치에서 로니 콜먼도 가능한가요?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당신은 누구입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메르치 양식장 부산점 대표이자 양식장 5년차 트레이너 기린쌤입니다. 당신도 메르치였습니까? 네, 제 키가 190인데 과거에는 60kg 정도였고 현재는 86kg 정도니까 총 26kg 정도 찌었네요. 합격. 메르치 구독자분들은 살 찌우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 네, 그렇죠. 운동을 해서 살을 찌워야 한다는 걸 알고요. 네,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 강도의 중량과 횟수를 늘리는 점진적 과부하도 합니다. 네, 점진적 과부 없이는 살 지방으로만 멋지죠. 운동 강도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면서 이 영상 하나만으로 따라할 수 있는 개꿀 핵심 팁을 5분 이내로 알려주세요. 뭐 5분 이내로요? 아니,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? 가능하게 만드십시오. 메르치 분들은 몇 개를 어떻게, 무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.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. 이쯤에서 공개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초메르치가 운동 강도를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메르치에서 로니 콜먼도 가능한가요? 아니, 그건 반칙이죠.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메르치에서 헬스장 몸짱까지는 좀 가능하고 3대 300에서 400까지도 좀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. 3대 3, 400? 한번 알려주십시오. 그 방법은 바로 선횟수 후 증량법입니다. 초보자들이 점진적 과부하를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그렇군요. 점진적 과부하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? 운동 강도를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.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근육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럼 선횟수 후 증량법으로 어떻게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 건가요? 점진적 과부하를 할 땐 운동 강도를 가장 만만하고 쉬운 요소부터 늘려야 됩니다. 여기서 운동 강도의 3요소인 중량, 횟수, 세트 중에서 가장 쉬운 건 횟수거든요. 중량을 올리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지 않나요? 아니요, 중량은 좀 어려워요. 벤치프레스 40kg로 10개씩 하는 사람이 45kg로 10개로 올리는 것보다 40kg로 11개씩 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. 그럼 선횟수 후 중량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. 가장 쉽고 만만한 요소인 횟수부터 늘려나가다가 일정 기준치에 도달을 하면 중량을 올리고 다시 횟수를 낮추는 그런 방법인데요.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40kg로 8회씩 3세트를 하고 있다면 12회씩 3세트가 할 때까지는 횟수로 계속 운동 강도를 올리고요. 40kg로 8개를 했다면 40kg 9개, 그 다음 10개, 11개 이렇게 횟수를 높여나가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늘리다 보면 12회 3세트에 도달하게 되고 45kg 중량을 올리고 횟수를 다시 8회로 낮춰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요. 이거를 선횟수 후 증량법이라고 합니다. 두 개를 올릴 때 왜 횟수를 좀 낮추는 거죠? 당연한 거지만 중량이 올라가면 이전과 동일한 횟수로는 할 수는 없어요. 중량을 올린 대신 횟수를 떨어뜨리고 그 중량에서 다시 천천히 횟수를 올리는 거죠. 만만한 횟수로 운동 강도를 먼저 올리고 이후에 중량을 올리기 때문에 선횟수 후 중량법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몇 회까지 한 다음에 중량을 올려야 되는 건가요? 그 기준이 좀 있을까요? 횟수로만 운동 강도를 올리는 구간을 반복 구간이라고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8에서 12회로 반복 구간을 정했다면 특정 중량을 12회로 3세트를 할 때까지는 횟수로만 운동 강도를 올리고 3세트 12회로 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중량을 올리고 8회로 횟수를 다시 낮춰서 거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. 초보자라면 이 반복 구간을 8에서 12회로 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. 근성장애에 적합할 뿐더러 정확한 자세를 좀 연습하기도 좋은 구간입니다. 그럼 평생 8에서 12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아니, 당연히 안 되죠. 초보자 분들이라면 모든 운동을 8에서 12회 정도로 훈련을 하다가 벤치프레스, 뭐 바벨 스쿼트, 데드리프트 같은 자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면 각 부위의 가장 첫 운동이 메인 운동은 6에서 10회, 중간 운동은 8에서 12회, 그리고 마무리 운동은 10에서 15회 정도로 설정하는 게 정석이에요.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말하려면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댓글 링크에 자세히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세트는 3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3세트로만 해야 하나요? 각 운동당 3세트가 좀 가장 무난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실제로 딱 3세트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건 본 세트 3세트를 말하는 거고요. 실제로는 워밍업 세트 2에서 3세트 정도를 모두 마친 후에 본 세트 3세트를 하는 거라서 총 세트 수를 따지자면 5에서 6세트 정도가 됩니다. 이 기준이 선횟수 후 증량법으로 점진적 과부하하기가 가장 좋은 조합이에요. 3세트 모두 무게도 고정을 해야 하나요? 네, 본 세트 3세트 모두 무게가 고정되어야 됩니다. 피라미드 세트처럼 무게를 점점 올리면서 하게 되면 점진적 과부하를 좀 세밀하게 하기가 힘들어요. 잘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이야기 세 줄 요약 한번 해주십시오. 세 줄 요약이요? 그렇습니다. 세 줄 요약?
자주. 첫 번째, 근성장애의 절대 법칙인 점유적 과부하를 쉽고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선횟수 후 중량법을 한다. 두 번째, 특정 횟수에 도달을 하면 중량을 올리고 횟수를 낮춰서 진행을 한다. 그리고 세 번째,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의 반복 구간으로 훈련을 하고 12개의 3세트가 되면 무게를 올려서 8회에서 8개씩 다시 올리는 식으로 훈련을 한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, 만약 초보자가 아니라면 댓글 링크를 좀 확인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메르치양시장의 기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.